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제가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요즘 러프젤을 사용을 꽤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유지력도 좀 더 높이면서 고객님한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러프젤이라고 합니다. 러프젤은 R이라는 이 알파벳이 붙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질감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뻑뻑해요. 이렇게 내가 만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바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손님의 손에 바를 때는 베이스 젤을 먼저 도포를 하죠. 그래서 저희 필소 붓을 도포를 했다고 치세요. 자, 그런 다음 내가 위에 만들어낼 색과 얘하고 비슷한 아이를 그냥 여기 밑에다가 베드에다가 바르는데 이 바를 때가 중요한 게 밑에 어느 정도의 그 두께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랑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 그러면은 얘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또 다 뭐 저희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원코스 이렇게 해줍니다. 자, 큐어 시간은 한 40초 정도 대략 해주시고요. 손님들도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명 팁이고 제가 샘플로 만드는 거니까 금방금방 할게요. 자, 러프젤은 조금 노하우가 많은 편이에요. 이제 그 얘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너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은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설명서를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투콧을 도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이직 실을 한 번 더 도포를 합니다. 베이직 실 이 아이를 한 번 더 도포를 해줘요. 자, 그거는 내가 위에 러프젤이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탑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로 글리터를 붙이고 샤이니지를 붙이고 끝나는 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얘는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못 쓰는 요 호일에다가 RA를 내가 바를 양 정도를 요 정도를 이렇게 덜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색을 자, 통제를 써야 돼요. 병제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자, 통제를 내가 섞고 싶은 양만큼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내가 아까 전에 바르려고 했던 RA보다 많이 묽어지겠죠? 그죠? 자, 요런 다음에 바르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여기에다가 베이직 실 한 방울을 더하여서 이렇게 더 섞어주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묽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러프젤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점도를 맞춰준 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짧은 브러쉬 3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얘네들이 밀착감 있게 발리겠죠. 자, 옆 라인을 꾹꾹꾹꾹꾹꾹 눌려가면서 발리는 건 상관없이 밀착력을 주는 거에 주력을 하세요. 큐티클 라인. 얘는 천천히 내려줘야 돼요. 너무 빠르게 쓱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얘가 따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점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올려주지 마시고 올리지 마시고 바로 브러쉬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이렇게 내려주셔야 알갱이가 서지를 않아요. 자, 그냥 번질번질하게 발랐어요. 네, 이러고 나서 1분 30초를 무조건 큐어를 해주셔야 돼요. 러프젤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분 30초는 큐어를 해주셔야지 얘가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혼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양을 좀 더 많이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처음에 러프젤을 발랐던 곳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흔들어서 밀착력을 주세요. 자,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다가 발라서 올려두고 꼼꼼하게 사이사이 채워질 수 있도록 천천히 이 아이를 내려가면서 발라줍니다. 두께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내가 샤이니지를 박아 넣었을 때 얘가 빠지지 않는 정도의 두께. 얘는 박아 넣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박아 넣어서 만드는 게 러프젤이기 때문에 러프젤은 무조건 두께가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우면 어때요? 글리터 샤이니지를 더 많이 써서 엄청난 양이 박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빛에 약해요. 왜냐면 이제 게시제가, 빛게시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썼던 거를 덜어서 아깝다고 다시 러프젤 있는 데다 넣어버리면 얘네들이 빛게시제에 벌써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러프젤이 이제 굳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샤이니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저희 동영상 밑에 보면 다 있어요. 자,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을 해주셔야지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전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뱃재를 털듯이 이렇게 통통통통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줘도 내 브러쉬에 절대 묻어나지를 않죠. 그러고 좀 더 큰 입자부터 붙여나가는 거에 중요합니다. 조금 큰 입자부터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트로피칼. 이렇게 구석구석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요 마일드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실린더 브러쉬로 다 하지 왜 마지막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펀지는 면적이 넓고 되게 밀착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로 이걸 조금씩 덜어서 이렇게 멀티로 찍어내기는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많이 마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러프젤이 끌려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고 났을 때 되게 덩어리 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차피 이미 붙을 대로 붙은 이제 샤이니지들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드를 이용해서 되게 토닥토닥 조금씩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살이죠, 이제. 우리 피부잖아요, 피부. 그러면 큐티클 라인이랑 여기 그루브월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브러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붙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피부다. 이러면 이렇게 4번 브러쉬로 이용해서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그래야 여기가 손님이 하고 나서 터실터실한 느낌이 없고, 그러고 많이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제거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고, 자, 그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엄청 올라온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분 30초에서 2분을 스트레이트로 큐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얘를 했다가 뺐다가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 큐어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계속 큐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친페이퍼로 이제 얘를 마무리를 클렌저나 아니면 알코올을 이용해가지고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키친페이퍼를 이용해서 얘가 거의 버퍼 수준처럼 약간 많이 버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자, 얘를 떼볼게요. 이렇게 빡빡빡빡 찢어지죠? 이렇게 찢어질 만큼 닦아주시면서 얘를 버핑하듯이 문질러주시면 샤이니지가 엄청 얇은 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고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님을 앞선을, 여기를 앞면을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실 때는 저희 워셔워블 파일 있죠? 요거 워셔워블 파일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시면 파일이랑 버퍼가 같이 되니까 아무래도 긁힐 위험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손님을 보내셔야지 전혀 집에 가서 아, 이거 아무래도 쌀 씻을 때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게 없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손에 이제 묻어 있어서 그런데 손바닥에 펄이 거의, 자, 여기 보면 없죠? 거의 여기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펄이 털리려면 털리거든요. 근데 안 묻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닦은 거가 사실 하이라이트이기도 해요. 더 중요한 부분도 사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요 정도만 해주셔도 진짜 뒷일 없이 손님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이니지는 어떤 거든 사용을 해도 다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서 네, 되게 이쁜 네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표면도 만지작거려서 되게 좋고, 그리고 포인트로 하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이게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어요. 표면에 거칠거칠한 게 아니라 그냥 만져진 느낌이에요. 근데 막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머리 감고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매끄러워요. 그냥 탑젤 바른 것 같이. 그래서 고객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뭐한 3주 뒤에 한번더 탑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주셔도
되게 이쁜 그런 포인트 네일이나 발에다가 하셔도 되게 이쁠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지금 흰색이 이렇게 핑크로 변한 거잖아요. 그죠? 색깔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사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르는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항상 네, 저희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연락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